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이라고 하면은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 하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시간 노동에 150만 원 월급, 이게 윤석열의 대한민국입니까? 노동 착취, 임금 착취를 약속하는 윤석열 후보님,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열정 회의를 극혐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괜히 398 후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과 강력한 대팔뿐만입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파괴 예고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이를 두고 사용자 편이니 근로자 편이니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킬 일도 아니고 노사관계 균형을 운운할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과연 상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경력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가짜 수상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친하게 지냈다. 그거랑 그 경력을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명백히 위조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력을 거짓으로 채워넣는 사람을 국민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국민께 지난 과거의 거짓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